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짓다가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인 함경남도 신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94년 3차 북미회담에서 북미 간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 동결 대가로 1000MW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해주고 대신 북한은 흑연 감속로 등 핵 관련 시설을 동결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또 북한은 흑연 감속로 동결에 따른 대체 에너지로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받기로 했고요. 이 북한의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CADO라는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하는데요. 이 CADO가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996년 3월 CADO는 한전을 북한 경수로 공급업체로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가 북한에 건설이 되는 거였죠. CADO 집행이사회는 1997년 11월 경수로 건설 예상 사업비를 약 52억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로 약 46억 달러 규모로 조정되기는 했는데요. 환율을 1000원으로만 잡아도 4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97년 8월 한전 및 현대, 동아, 대우, 한국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로 이뤄진 합동시공단이 착공에 들어가서 2001년 9월에 기초 토목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2002년 10월 북한이 미국 켈리 특사와의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한 겁니다. 이로써 2차 핵 위기가 발생했고요. 미국이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는데요. 2003년 1월 끝내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5년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하였고 2006년 10월 풍계리에서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포에 짓고 있던 경수로 원전도 건설이 중단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CADO가 공급하는 1000MW급 경수로 2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던 이 함경남도 신포는요, 함흥에서 동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인데요. 북한 최대의 수산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는 1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만약 신포에 원전이 건설이 되었다면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이어 한반도에서 다섯 번째로 원전 도시가 될 곳이었죠. 원자로 개수로 따지면 15번째, 16번째 원자로가 건설이 되는 것이었고요. 이 신포는 원래 80년대 말에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을 세우고 구소련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부지 선정 작업까지 마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경수로 건설 예정 지역은 해안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릉지인 신포시 금호리 어인봉 일대고요. 캐도 현장 사무소와 경수로 기술자 숙소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지역은 신포시 강상리 일대입니다. 현장 주변으로는 경수로에 냉각수를 제공하게 될 남대천과 3개의 호수가 있고요. 남쪽 약 12km 지점에는 해상 수송로를 통한 인원과 물자 수송을 할 수 있는 양화항이 있습니다. 이 CADO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수로 사업의 총 부지 면적은 여의도 3배 정도인 268만 평으로 발전소 건설 지역과 주거 및 여가 지역, 채석장 등이 모두 포함된 면적입니다. 이 신포 원전 건설이 어그러지고 북한 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이 원전을 가지기는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현재 북한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대로 된 원자력 발전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변 핵시설에는 50MW급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요. 제네바 합의 이후에 6자회담 과정을 거치면서 폐쇄된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곳에서 북한이 새로운 경수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영변에는 1965년 소련에서 도입한 5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도 한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태천이라는 곳에도 2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다고 검색이 되는데요. 이곳은 90년대에 건설이 되다가 버려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뭐 규모도 작고 지금은 폐쇄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북한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련으로부터 원자력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아 왔다고 합니다. 1962년에는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받으면서 북한 핵개발의 기초가 마련되었는데요. 또 1970년대에는 핵무기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 목적으로도 원자력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에는 평화적 이용 우선에서 군사 우선 핵정책으로 목표가 바뀌어서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북한 핵능력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그러다 93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을 통해 북한의 경수로 제공이 결정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북한이 NPT도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발각되면서 앞서 말했듯이 이 경수로 제공도 물 건너가게 된 건데요. 2018년 추진했던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북한에 전력을 보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시켜서 송전망을 통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에는 또 원전을 공급했다는 구상을 한 거네요. 네, 지금까지 북한에 건설이 되다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와 북한 원자력 발전의 역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